이어서 이양진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유필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론지필의 언론인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127일째 되는 날로 현재까지 여주시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당면한 경제 회생을 위해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를 마련해 주신 유필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생활 현장에서 방역을 위해 힘써주신 자원봉사자분들, 노인회장님, 이통장님, 남리어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는 지난 2월 25일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대응 읍면동장 영상회의를 통해 선제적 방역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 안전을 위해 지금까지 78번의 영상회의를 개최 방역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천해왔습니다. 여주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위기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국가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까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급의 상황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할 때까지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세컨 임팩트, 말하자면 제2차 대유행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제로까지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랫동안 일상과 방역이 공존하는 생활 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께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개인 방역 및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 전혀 다른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6개월에 불과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전 세계는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가치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단적으로 면대면 생활에서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여주시는 코로나19 읍면동장 영상회를 진행한 한편 지난 14일에는 시범적으로 전동면 이장회의를
화성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여주시는 행정 내부 시스템은 물론 행정 서비스 전체를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염두에 두고 혁신해 나아갈 것입니다.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 선포한 재난기본소득도 이제는 기본소득이라는 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발표에 따르면 재난기본 지급 이후 자영업 점포의 월 매출이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 3월에 대비 18%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장은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일 것이며 상가들도 또한 문을 닫거나 커다란 위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실직자들은 빠르게 늘어날 것이며 글로벌 경제 교육이 급감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바로 나아지지 않고 지속될 것입니다. 재난에 따른 기본소득 지원을 넘어 재난 이후 시민들의 안정적 삶을 위한 기본소득과 생활 지원을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당면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이웃들의 참여와 돌봄, 연대와 협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과 민간단체로 구성된 자율방역단의 솔선수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자발적 봉사, 건강한 한 끼 식사 배달과 안부전화, 시민들의 심적 안정을 위한 반려식물 보급과 꽃길 조성, 꽃요일, 목요일에 운영 등 시민 면역력 강화를 위한 비타민 기부, 공적 마스크 릴레이와 자발적인 마스크 생산과 기부, 착한 이웃 캠페인 등은 사람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이웃들과 시민들의 마음 씀씀이가 지금의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가치는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간 물리적으로 떨어진 거리를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채워가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힘일 것입니다. 자유로운 시민들의 자율적인 연대와 협력인 공동체 회복만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민선 7기 시장의 직무를 맡은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여주발전이라는 염원을 담아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사람 중심 행복 여주라는 시정 목표로 여주발전을 향해 분명히 여주발전의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복 여주라는 말에 민선 7기 여주시가 추구하는 발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행복 여주란 농촌에 살지만 빈곤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고독하지 않으며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뜻합니다. 지난주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여주시가 전국 1위라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그에 대하여 여러 공직자들에게 노고에 시하해 주셨는데 그 또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 평가 지표에서 두루 우수한 점수를 받았지만
특히 평생학습 분야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습니다. 최근 경기도 내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것도 새로운 발전 개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국 최초, 경기도 최초란 타이틀이 붙은 하이닉스 하청료 사용료 징수,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농민수당 지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주시는 현재 저출생 고령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대도시와 다른 여주에 맞춤한 도시 개념과 생활환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주의 미래는 친환경 문화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수기만형 도시 재생벨트를 조성, 남한강을 중심으로 자연 친화 도시로 변모하고자 합니다. LH와 협력해 대규모 임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여 노인 세대와 저소득 세대, 청년 세대에게 맞는 주거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여주의 강북을, 강북과 구도심을 잇는 문화예술교를 건설하여 사람을 잇고 문화를 공유하겠습니다. 자동차 중심인 교통체제를 사람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강구중입니다. 여주의 비옥한 농토에서 자란 친환경 목걸이를 여주의 모든 어르신들께 매일 한 개씩 드릴 수 있는 토대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큰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복지의 확대, 사회 안전망의 강화 등 공공의 이익을 크게 강화해 왔습니다. 민선 7기 여주시는 행복 여주, 시민 행복이라는 공공의 선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지필의 언론인 여러분,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번 제46회 여주시의회 1차 정례 회의에는 위태로운 지역경제의 불순시계를 지키고자 소상공인 한 분 모두에게 지급하는 경영안전자금을 포함한 1034억 원의 추경예산을 비롯해 23가지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발전적인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질책, 의원님들이 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회를 통해 하시는 제안, 행정에 대한 의문 등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정례회의가 끝나는 대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곧 돌아올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선영들께 마음을 담는 한 달이 되고 추모하는 달이 되어
포스트 코로나19, 코로나19를 넘는 마음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는 새로운 일상,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포스트 코로나를 여주시가 주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